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병들어 죽어 장례를 기다리던 도르가를 다시 살리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복음의 거대한 물결이 이방으로 흘러감을 보여주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 세계로 넘어간 일은 만만치 않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복음의 진보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계를 넘는 일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의 역할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관련된 이 두 기적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및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표징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지상세계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따르는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에서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와 그 후에 사울의 초기 전도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됐다면 이제는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사마리아 방문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타인 서쪽 해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룻다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구약에서 룻다는 역대상 8장 12절에 로드로 알려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약 40km, 요파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마을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와 요파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마을에 사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이곳으로 이주했거나 빌립이 아소도로에서 가이사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 믿게 된 신자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애니아는 이미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4명의 친구들에 의해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내 자신을 펼쳐라 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침상을 정리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식사를 위해 앉을 자리를 준비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미로 해석된다면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예수님이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치유의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이 기적을 통해 룻다와 사론에 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행하신 치유 기적을 베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치유의 모습을 제자들이 그대로 보여줌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음 32절에서 43절은 욕바에서 도르가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룻다에 있을 때 근처 욕바에 있는 신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 급히 와달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욕바는 룻다에서 17km 곳에 위치한 해변 도시입니다. 욕바에는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제자를 뜻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압달렉의 애니와는 달리 다비다는 명시적으로 제자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녀가 경건한 신앙과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람어 다비다를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도르가는 헬라어로 역량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도르가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아서 특히 모든 가부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극진한 사랑을 베푸던 그녀가 죽어서 다락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시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치 아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역시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본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욕바 사람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을 알게 되었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중풍병자 에니아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살아낸 것이 베드로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40년 된 앉은뱅이를 일으키자 베드로를 보려고 우르르 몰려든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나사렛 예수로 돌려놨던 베드로의 이전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롯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욕바에서 죽은 시체를 살려내는 일을 하였지만 그 일들로 말미암는 결과는 매번 동일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43절은 베드로가 욕바에서 여러 날을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말로 베드로의 순방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생가죽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피협업자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죽을 다루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짐승을 다뤄야 하는 무두장이는 부정한 직업이요 경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그들은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한 여자가 상대방이 무두장인 줄 모르고 약혼했으면 그 약혼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해도 괜찮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사도가 이 무두업자 집에 여러 날을 묵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두장의 집에 머무는 베드로의 모습이란 묘사로부터 시작하는 고넬료 사건에서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지금부터 전개하려는 고넬료 사건 전체가 본질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띠는 장면을 연속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9장 43절은 앞에 베드로의 순방과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다음에 시작되는 고넬료 사건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이 제자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절망 가운데 누워있던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일하는 역사가 죄의 권세 아래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강함이 되어 주시고 조금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손쓰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며 일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제자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나가게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